중국 축구는 골트. 안녕하세요, 고스트입니다. 중국 축구에는 그나마 중국 축구 팬들이 믿고 보는 선수로 14억 중국의 희망 우레이가 있죠. 그러나 중국 내에서는 우레이를 받쳐줄 만한 중국 선수들이 시원치 않아 우레이뿐만 아니라 중국 공격진이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장 이름값이 있는 중국의 달브라이너 장시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 리그에서나 평타를 치는 정도지 국대 경기에서는 그저 그런 활약에 그쳐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결국 돈만 오지게 드리고 써보지는 못했지만 당시 중국 리그 최고의 공미였던 굴라르까지 귀화시켰던 적이 있었네요. 굴라르를 제외하고는 죄다 전방에서 마무리 짓거나 드리블 치는 귀화 선수들이었던지라 굉장히 답답해하던 중국 축구 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리그에서 뛰는 특급 외국인 선수가 귀화에 관심이 있다는 듯이 중국 국대에서 뛰고 싶다는 인터뷰를 했으니 바로 오스카입니다. 사실상 브라질 국대에서 뛰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국대에서 뛰는 건 불가능한데요. 중국 축구 팬들을 위한 립 서비스 정도로 보면 될 듯하네요. 어차피 택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립 서비스에 중국 축구 팬들은 오지게 설레했는데요. 이후 탈중국을 선택했다가 복귀했음에도 중국 리그에서 경기당 거의 공격 포인트 한 개씩은 기록하면서 여전한 클래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중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찍은 사진 때문에 또 한번 떠들썩했었네요. 사진만 보고 중국 국대에 합류한 줄 알고 중국 축구 팬들이 기뻐했으나 까보니 그냥 우레이의 중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었던 거였습니다. 오스카 정도의 미드필더가 중국 대표팀에 합류만 한다면 중국의 개떡상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 듯하네요. 상하이 하이강에서 우레이와 함께 팀 역사상 최초로 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건 물론이거니와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추며 엄청난 공격 포인트를 생산해냈기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번 시즌에도 오스카 우레이의 맹활약에 힘입어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하이 하이강입니다. 중국 언론에서는 피파 규정을 본인이 뛰었던 국대에서 5년 이상 뛴 적이 없을 경우에 다른 국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바꿔야 한다며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바뀌면 온갖 편법이 난무할 게 뻔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카가 합류해도 중국 대표팀의 수준이 갑자기 떡상할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스럽네요. 자, 지금까지 사진 한 장에 중국 축구 팬들이 잠시나마 설렜던 이유에 대해 한번 말해봤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